that? Oh, thanks. I bought it for $10.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I bought it in Seoul, Korea. I think that's a really good buy. I like it. Mm. Hey, you look great with that hair, Jin. Thank you. I'm going to a party tonight. Ooh, have fun. 자, 오늘의 대화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우리 현실감 느끼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한 외국인이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Hi. I like your hat. Hi. I like your hat.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 중에요. 처음 보는 외국인이요. Hi라고 인사하면서요. I like your hat. 모자 마음에 드는데요 하면서 말을 겁니다. 시작부터 아주 기분 좋은 칭찬이 나오는군요. 어렵진 않죠. 그죠? Hi. I like your jeans. Thank you. Hi. I like your shirt. Borrow it anytime. Do you think it should be? Oh yeah. 오케이, 알겠습니다. Oh, yeah. 그럼 나중에 한번 입어보도록 하죠. 자, 저희끼리 이렇게 막 칭찬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잘 놀고 있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막 칭찬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더 막 웃으면서 좋아지는군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에나벨이랑 조금 싸웠거든요.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아까 싸웠던 게 좀 약간 풀리는 것 같아요. 칭찬하니까 좋다. What? I'm still mad at you. Oh, forever. Come on, please cut it out, please. I didn't mean it.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뭐 칭찬, 뭐 좋아요 라고 하니까 칭찬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나는 그 모자를 얼마 주고 샀을까? 아까 그 모자가 $10 주고 샀습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I buy the $10. A buy past tense. 과거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Thanks. I bought it for $10. Thanks. I bought it for $10. 그렇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요. For $10 라고 표현해 주는군요. 가격을 말할 때 for를 써줬다라는 것을 이 통째로 문장을 통해서 익혀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Thanks. I bought it for $10. Your turn.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10 주고 산 거예요. Thanks. I bought it for $10. You go. 이런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처음 말을 걸었던 외국인이요. 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Wow. 이야 하면서요. Can I ask you?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을 물어봐도 될까요? Where you bought it? 그냥 다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서 그 당신이 그것을 샀는지를 Can I ask you?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어렵지 않죠.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면 눈살을 찌푸리시는 우리 영숙 엄마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커다란 청크다, 덩어리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연습하실 패턴은요. 의문사 뒤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에너베이 도와줄 거죠, 당연히요. 앞에 Can I ask you는 계속 고정시켜놓고요. 에나벨이요. 지금 여기 우리 트립데이에서는 Only English, 영어로만 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에나벨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를요, 에나벨? Can I ask you how you learned Korean? 그렇습니다. How you learned Korean.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의 문제가 무엇? What? 여러분? Can I ask you what your problem is? What your problem is? 그쵸?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저녁을 먹을 건데 배고프단 말이야. 언제 우리가 저녁을 먹을지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 Can I ask you when we'll have dinner?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저희가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을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에나벨,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왜, why 당신은 나에게 화내는지를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why you are mad at me? 어렵지 않죠? 조금 길긴 하지만 지금
훈련할 때 패턴이 뭐였죠? 뭐 when, why, how, what 이런 것들 뒤에다가 주어, 동사 하나 붙여갖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해보신다면요, 긴 문장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베이 씨가 이렇게 쉽다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어디서 샀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줍시다. 한국, 서울에서 샀다. 제가 그 뭐죠? 서울 홍대에서 샀던 것 같아요. 자, 라고 한다면요. 네? Korea, Seoul, 아하, 좀 약간 다소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I bought it in Seoul, Korea. Mm-hmm. I bought it in Seoul, Korea. 어렵지 않죠? I bought it. 난 그것을 샀습니다. 과거에 샀을 테니까 장소를 나타내주는 in 기억해 주시면서요. 요거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I bought it in Seoul, Korea. Your turn. Okay, here we go. One more time. 자, 한국 서울에서 샀습니다. I bought it in Seoul, Korea. You go. So, 그럼 지금까지 대화를 한번 주고받아 볼까요? 애나벨이랑 두 번 연습해 보세요. Hi, I like your hat.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자, 실전 연습 들어가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요. 갑니다. Hi, I like your hat.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G-Dragon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팁이라기보다는요, 영어 표현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영어로 외모 칭찬하기입니다. 잘 익혀두세요.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요, Yeah, 오늘 당신 멋져 보이는데, 당신 보인다. You look, 어떻게? Great 하기, 언제? Today, 쉽죠? You look great today가 있고요. 자, 그 타이가 당신한테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한다면요, 그죠? The tie looks good on you. Look good. 좋아 보인다. Looks good on you.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아니면 그 색이요.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하고 싶다면 The color really suits you. Suits이 잘 어울린다. 라는 뜻입니다. Suits you. 또 이런 표현이 있겠네요. 그 블라우스가요. 스커트한테 잘, 스커트에 잘 맞습니다. 뭐, 좀 길지만 보세요. 쉽습니다. That blouse goes well with that skirt. 잘 간대요. Go well. 누구랑? With랑. 그죠? 다시요. That blouse goes well with that skirt. 라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와, 오늘 쫙 빼입으셨네. 고맙게. All dressed up. Dressed up 하면 잘 갖춰입다. 아주 격식을 차려서 입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표현 꼭 외워두셨다가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써보면 분위기 정말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 그죠? 이 서양 사람은 칭찬에 많이 약하거든요. 칭찬 나온 김에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Hey girl, you're so beautiful, you're so gorgeous. 어, 남자네? 남자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머리가 너무 예뻐서 어쨌든 도망가야겠다. 남자였어요. 오케이, 저 도망갈게요. 바이바이! Alright, Annabelle, let's move on.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서울에서 그 멋진 모자를요, 제가 아까 썼던 그 멋진 모자를 단돈 $10에 샀다라는 그 말에 외국인이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Annabelle? I think that's a really good buy. I like it. I think that's a really good buy. I like it.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I think, 생각한대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That's a really good buy. 그것은 정말로 good buy. 이 good buy가 아니라 스펠링이 다르죠. 잘 샀다 라고 I think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I like it. 어우, 마음에 든다 라고 다시 한번 그 모자가 이쁘다, 괜찮다 라고 언급을 하네요. 아, 근데 여기서는요. 익히 알고 계시는 엄마들이 알고 있는 이 buy, B-U-Y 라는 이 단어가요. 사다 라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동사면 그렇게 맨 뒤에 올 수가 없거든요.
물건 구입이라는 그런 명사로 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That's right. If something is a good buy, it means it's good quality and not very expensive. 그렇습니다. 아주 잘 샀다라는 거죠. 값도 아주 not expensive, 그죠? 저렴하고요. 뭐 품사가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How about this, Annabelle? Good buy and must buy. A must buy. Something you can't live without. 그렇죠. You 무조건, need it.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 Exactly. 그래서 딱, 딱 네 거야. 너 꼭 사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good buy, must buy 뭐 이런 것들 꼭 많이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Exactly. 자, 이제 상대방 외국인도요. 칭찬을 해주면서 이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 봅시다. 칭찬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맛있잖아요. 아까 애나벨처럼 막 청바지랑 셔츠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봤었는데요. 상대방의 머리 모양을 한번 칭찬해 볼까요? 헤어가 정말 중요하죠. 남자든 여자든. 그죠? 엘라스틱. 오케이. 자, 그럼 당신은 그 머리 모양이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 우리 한국에서 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Your hairstyle good. 오. 좋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장에서는 동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애나벨 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kay. You look great with that hairdo. You look great with that hairdo.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You look great. 당신 아주 great하게 you look 보인답니다. 무엇과 함께요? With that hairdo. Hairdo가 hairstyle 말하는 겁니다. And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hairdo and hairstyle? Hairdo, hairstyle, there's not much difference.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hairstyle도 괜찮고요. Hairdo. 하지만 hairdo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Annabelle, do I look great with my new hairdo? Ask again later. Later after the show. Yes. Okay. 제가 애나벨이랑 좀 약간 부드럽게 다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she's still mad at me. I don't know why. Okay, 좋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Okay. 아무튼 따라 읽어 보도록 합니다. 애나벨. You look great with that hairdo. Your turn. Okay, 좋습니다. 자, 옆에 있는 남편분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나비 보면, Oh, Annabelle, you look great with that hairdo. You go. Yeah.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외국인이요. 왜 그런 멋진 머리 모양을 했는지를 말해줘야겠죠. 평상시도 이렇게 항상 멋지게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뭐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Thank you. I'm going to a party tonight. Thank you. I'm going to a party tonight.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주제가 complimenting each other. 칭찬하기니까 상대방의 칭찬에 아까도 뭐 thank you가 나왔던 것 같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thank you 하는 반응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I'm going to a party tonight. 아하. 오늘 파티를 간다라는 그런 거겠죠. 나 오늘 밤 파티 가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줍시다. 파티에 간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내라 라고 말해볼까요? 애나벨? Have fun. Have fun. 어렵지 않죠. 그죠? 즐겁게 보내세요. 재밌게 보내세요. 이게 원래 뭐 have a good time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일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짧은 거 have fun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애나벨? Have fun. Your turn. Okay, with smiling. 자, 웃음과 함께요. Have fun. You go.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full dialogue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Let's check out today's full dialogue. Hi, I like your hat.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I think that's a really good buy. I like it. Thank you. I'm going to a party tonight. All right, it's time to wrap up the whole dialogue with speaking aloud. 큰 소리로 함께 마무리하십니다. 가시죠. Hi, I like your hat. Wow,
Can I ask you where you bought it? I think that's a really good buy. I like it. Oh, thank you. I'm going to a party tonight.